임신이 났고 네. 아기 나와요. 네, 그러면 엄마랑 나랑 같이 자면 둘째 나는 거야? 아, 이 질문도 아니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IQ도 나오고. 아빠랑만. 부모님도 성교육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끼리 또 편하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부모님 자기 입장에서는 가르쳐주는 게 조금 곤란하잖아요. 가끔은 조금 경험 있는 친구가 편하게 또 설명해주고 네. 자기보다 조금 경험 있는 애들이니까 너 편하게 이렇게 더 쉽게 알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맞아요. 그건 얘기돼. 우리나라는 부모님보다 자기 친구들끼리 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성교육이 더 빨리 배워요. 왜냐, 오빠. 예?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은 그거 하는 거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서 네. 친구한테 듣는 거 나요. 네. 진짜요. 그 친구가 참 성교육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맞아요. 예. 좀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 얼마 전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성폭행 사건. 같은 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국의 성교육 이런 게 이상하더라. 크리스티나 씨. 한국에서 있을 때 학교 봤어요. 한국에서 여자 학교 있어요. 남자 학교 있어요. 달라요. 하지만 우리 이태리에서 없어요.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 우리 남편이 간사예요. 네. 여대학교 가르치고 있어요. 여자 대학교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300명 있어요. 다 여자예요. 그런데요? 제가 들었을 때 조금 무서웠어요. 왜요? 왜 다 학생들이 여자예요? 제가 남대학교 가르치고 가르치지 제가 또 기분이 좋아요. 아, 여학생만 300명 가르쳐서 크리스나 기분이 안 좋았어요? 수업 시간에 그 학생 그 서로 누구 짝꿍? 네, 짝꿍. 그 해서 너무 부끄러워해. 그리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따로따로 밥 먹어요. 네. 한국에는 여자들이 옛날 때 그 손잡으면 뽀뽀 한번 하면 결혼해야 된다 그런 생각 했다 하던데 예. 우리 할배 뽀뽀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예. 그러면 얼란 우째서 났는데. 비앙카 씨는 네. 남자친구를 처음 사귄 게 언제예요? 솔직하게. 깊게. 네? 아니 뭐 그래. 진짜 네. 남자친구가 생긴 게. 우리 엄마가 남자친구 만나면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여지껏 안 만나신 거죠? 네. 네. PM 약이 돼서 다들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그냥 그거 놀랐어요. 왜냐면 그냥 임신 안 낫게 먹는 이유만 아니라 생리통 있는 여자 위해서 또 하고 요들은 많이 나는 여자 위해서 피임약 먹으면 효과도 많이 있어요. 네. 요즘 고등학생까지 임신되고 있잖아요. 막 그 낙태 수술 네. 한국에 진짜 높아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근데 애들이 막 부끄러워 이렇게 하는데 진짜 되게 성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네. 중요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부끄러움 없이 피임약 정말 중요한다고 꼭 생각해야 돼요, 진짜. 네. 계속해서 파리 보겠습니다. 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겠다. 자. 내가 지금 다 컸는데 엄마한테 나이트 간 다음은 진짜 막 작살나요. 그냥 큰일 나. 그래서 내가 너무 엄마한테 당해서 딸 만약에 넣으면 손잡고 당당하게 나이트 데리고 가야겠어. 예. 근데 부킹은 안 데리고 가지. 예. 네. 한국에서 엄마와 딸. 왜 같이 안 갈까요? 나이 제한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 네, 엄마들 중년 나이트 가야 되죠. 아, 피안가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늙으면 그냥, 화장 많이 하고 안 늙게 보이고 같이 가면 되지요. 그래요. 네. 나는 이 젊음이 두껍게. 계속 있을 것이다. 없어도 화장 뚝 칠해갖고 가면 되겠지. 부모 세대 취미하고 그
애심이 진짜 달라요. 그 아마 엄마 그 사교 댄스 배우지만 그 네. 아이 그 아들 딸 그 아마 힙합이나 벨리 댄스 배워요. 네. 그 같이 나이트 가면 너무 이상해요. 그 좀 이상하겠어요. 엄마랑 벨리 댄스 배우고 아이는 막 힙합 추고 있고 그렇죠. 멋있는데요, 그냥. 그러네요. 그렇다면 엄마는 아니지만 비앙카 씨가 아빠랑 한번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비앙카 씨와 선우재덕 씨가 나이트클럽에 같이 오신 거예요. 딸이랑? 예. 딸이랑? 아빠야. 아빠. 나이트 가자. 나이트. 나이트? 알았어. 자, 여기입니다. 자, 1차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네. 음악 주세요. 아빠가 신세대예요. 아빠는 혼자 내고 부킹 안 돼 아빠 부킹하는 거야? 근데 아빠 어쩔 수 없어요. 나와 앙카야 일로 와. 자 음악 주세요. 아니 음악. 부킹 자. 아니고 옆에 네, 있는 옆에 남자 있는, 네. 아 저기 쟤 둘이 너무 즐긴다. 너무 즐겨 진짜. 아니 저기 지금 엄마가 보고 있잖아요. 아. 아니 춤을 왜 이렇게 잘 춰요? 나이트 클럽 자주 가세요? 나이트 말고 그냥 클럽. 예. 네. 워낙 이제 무뚝뚝한 아버지들이 많아서 아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아마 엄마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일 거예요. 예. 엄마의 좋은 친구가 되줄 수 있도록 이야기 동무가 되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계속해서 7위 보겠습니다. 입양을 하겠다. 네. 직접 애기 하고 싶지만 그 여유 있으면 그 입양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특히 한국에서 그 엄마 없는 애기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하고 그 제가 그 한국 사람 좋아하고 그 한국 사람 나한테 그 사랑 많이 그 제가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 저도 그 한국 아이한테 그 사랑 주고 싶어요. 나도 미래에 입양을 하겠다 하시는 분. 어? 예. 좋습니다. 자, 내 가족 중에 입양한 형제가 있다. 예. 아나이스, 에나벨 씨. 네. 누가 버린 아라도 딴 네. 사람의 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나.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도 주변에 그 뭐야 입양된 애들 몇 명 아는데 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예. 잘 살아. 왜 한국 사람들이 입양을 버리는 것 같으세요, 운동용 씨? 뭐 한국 사람 자기 가족의 성이랑 뭐 가문의 피 그런 거는 많이 중요시 생각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입양 혹시나 하면은. 자기 그 가문에 대해 그냥 끊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이 있어도 하지만 한국은 아이 없을 때만 그리고 입양하는 거 그 절대 비밀이에요. 네. 우리 아빠는 오빠를 입양했어요. 네. 그 하지만 오빠는 항상 아빠에게 아빠라고 말하고 아빠는 그 우리 오빠 를 항상 자신이 아들로 생각했어요. 네. 사실은 수많은 드라마에서 아직도 나오는 정말 구태의연한 소재가 뭐 크고 나니 내 친엄마가 아니었대더라. 나 맞아. 친아빠가 아니었대더라. 뭐 이런 게 아직도 나오는 거 보면 대만 사람은 다른 애들 입양